어우 미치겠네. 저 거지 같은 층간소음. 옆집 부부는 술만 마시면 뭘 던지고 부수면서 싸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층간소음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잖아. 오늘은 층간소음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생활소음은 물론 괜찮지. 근데 옆집에서 대판 싸우는 파이터나 윗집에서 계속 쿵쿵대는 비트메이커 같은 놈들이 가끔 있거든? 굉장히 짜증날 수 있어. 지금 우리 집이 그래. 일단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거나 메모를 써서 붙여놓잖아.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 옆집 윗집에 위험한 사람이 살 수도 있잖아. 그런 뉴스도 자주 나오고.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우리 옆집 같은 파이터 스타일. 이미 흥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라서 직접 찾아가면 뉴스 일면광 나오거든? 너네들 112나 119에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알아? 그 문자가 파출소로 가는 게 아니라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로 가게 되고 112, 119가 동시에 대응할 상황인지 판단해서 조치해줘. 누가 불을 지르면서 강도짓하는 걸 봤어. 어디에 전화해야 되지 싶잖아. 한 곳에만 신고해도 같이 조치가 들어가. 진짜 신기한 게 112에 문자로 신고했는데 2분 만에 와서 조치해주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쪽팔렸는지 쭉 조용하더라. 물론 익명보장도 되고. 직접 나서는 것보다 이런 대처가 좋은 것 같아. 이웃인데 얼굴 붉히기 좀 그렇잖아. 무서운 건 아니었어.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신고하는 건 민폐일 수 있어. 또 하나는 파이터만큼 심하진 않지만 비트메이커같이 꾸준히 괴롭히는 케이스. 메모 쓰고 양해 구해도 안 되는 경우 많잖아. 내가 예민한 건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알아? 여기에 신고하면 소음 측정이나 상대 세대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등 층간소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곳이야. 이분들은 본업을 층간소음을 처리해주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믿어봐. 자팍다식 스튜디오에서 올릴 다음 영상을 댓글로 예측하면 야식을 쏠게. 계속해서 여러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들려줄게. 영상이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재미없었으면 싫어요를 꾹 눌러주길 바래. 오늘은 여기까지. 자팍다식 스튜디오 훈제였어.